민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. 발달 장애우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몇 점 가지고 나왔거든요. 그 친구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. 희재는 기쁠희의 제례하다의 제자예요. 이렇게 무엇을 기린다? 기도를 드린다?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기쁨이었으면 했어요. 잘 기억해주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쁜 기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.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아파서 6살 때쯤 희귀난치병 신경섬유종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. 이제 여러 번 수술을 거쳐서 척추장애아가 됐는데 혼란스러운 몇 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 와중에도 아이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저도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처음으로 민화를 접하게 됐어요. 이제 장애 센터에 스스로 가서 장애우들에게 그림 좀 가르치고 싶다. 그때 만났던 장애우 부모님들, 장애우들하고 이 셀을 결성하게 됐어요. 결핍에 대한 공감인 것 같아요.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운다고 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도 좋아하는 게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그런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바느질처럼 한 땀 한 땀 따서 오게 된 것 같아요. 남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성취, 실제로는 그런 성취나 성과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가정이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아픈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는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의 소소한 즐거움을 스스로 찾는 것 같아요. 그걸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생활 문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어린이 재활병원 엄마들을 가르쳤어요. 되게 어두운 상태로 만났어요. 마음의 병이 오니까 몸이 아파요. 일상은 되게 진한해요. 고단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버텨야 되고 참아야 되고 더럽고 치사해도 삭혀야 되는 게 우리 일상이라면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. 그 속에 몇몇 작은 보석들이 있을 거거든요. 내 스스로 내 발걸음을 한 발짝을 띄어서 내딛었을 때 그 작은 성취감이 결국은 나를 스스로 빛나게 하고 그런 상태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같이 봉사도 하고 건강해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. 기획력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했어요.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종로랑이 앞으로도 즐겁고 소소하게 진행하면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소개시켜드릴 동아리는 북촌감성입니다. 나와주세요.